오늘은 신한금융 투자 황희윤 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뭐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요. 네.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과 이제 과거에도 사실 이런 사례들이 제가 오시기 전에 얘기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듣보잡 생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어떤 이런 정황들로 내부 거래 인원들로 급락한 경우도 있었고 이건 특별히 2차 전지 핵심 소재 쪽이고요. 네. 네. 황당할 텐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지금 되게요? 사실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과거에 한 쉽게 한 석달 전에 네. 석달 전에 정말 화려한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다 뒤집히는 건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사실 이 부분 빼고 일단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투매도 분명히 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과연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구에 나올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 통계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대시세가 났습니다. 2년에 걸쳐서. 네. 그죠? 통계를 내보면 이제 30년 통계 거의 20년 2000년대부터 정도 통계를 내보면 기존의 주도주는 다시 주도주가 됐던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거대로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45만 원 정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장기 뭐 121선 정도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든 엑시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어쨌든 간에 2차전지 섹터들은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저는 좀 드릴게요. 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오늘도 아까 주가 빠질 때 보면 호가 공백이 막 엄청 났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또 충분히 네. 아침에 나왔다면 뭐 대응하고 치고받고 했을 텐데 네. 거의 뭐 3시 다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막판에 이거 뭐지 하고 그죠. 호가 공백 밀려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만약에 그거 시간적으로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면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에코프로는 시간에 조금 반등은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은 시간 내에서 4% 이상 밀리고 있고. 에코프로는 1.4% 에코프로는 근데 뭐 의미를 없습니다. 두긴 좀 그렇죠. 의미 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고점 찍고 그러니까 주도주는 나 요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기존의 주도주가 고점에서 30%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 오늘 얘기 포함해서 30% 훼손 받았나요? 아니죠. 고점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상승률이 가장 셌었거든요. 네. 이거를 주도주였다고 이게 대장이었다고 보면 15만 7천 원. 최 고점에서 예, 30%가 네. 요 정도 얼마냐면 11만 한 2천 원 정도였죠. 여기를 깨고 내려갔었으면 안 됐죠. 예. 근데 깼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훼손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고점에서 파는 게 이걸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미 거래량에서는 어느 정도 뭐 지어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힌트를 좀 줬기 때문에 뭐 저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 보는 방향을 좀 특이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 항상 너무 환희에 정말 찼을 때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고 너무 비관에 휩싸였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비관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매수 이런 건 아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팔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예. 12만 원 정도에서 사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순식간에 반토막이긴 하네요. 근데 반등을 주긴 할 거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분명히 리바운딩 반등이 나올 거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는 못 파시더라도 뭔가 30% 정도라도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는 작업들을 향후에 있을 반등 정도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긴 하지만 카카오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네. 그렇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카카오가 작년 10월에 이제 규제 이슈였죠. 이거는 네. 똑같이 이제 완전히 뭐 뒤통수를 맞아서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카카오가 15만 원 하다 갑자기 떨어졌는데 오겠지 했는데 좀 줬다가 사실은 시장 그쵸. 상황대로 좀 또 밀려버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쉽게 돌려내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있죠. 일단은 현금화를 좀 할 수, 아, 그게 어려우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네, 어렵기 뭐, 때문에. 예, 오늘 이 가격이라도 예를 들면 좀 네. 팔아. 그러면 팔 텐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요. 그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이제 지금은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시리즈도 그렇고 뭐 이 비단 다른 것도 다 지금 어차피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종목들이. 그러면 분명히 시장 색깔이 바뀌면서 주도주가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섹터든지 간에 주도주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과감하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리밸런싱. 네, 리밸런싱. 네,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대주주나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연루가 됐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 네. 이런 경우가 없진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검찰 조사나 이게 만약에 일단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요. 혐의를 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검찰로 넘기거든요.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또 확실하면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가는 네.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시간이 네. 많이 걸린다고요. 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뭐 우리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만 되나 그런데 가면서 뭐 희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내용이 뭐 희석돼서 뭐 기관에 대한 뭐 경고나 이런 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판단을 하면서 그분들은 대주주야 뭐 대주주가 그만두겠어요. 임원들이 몇 명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옷을 벗고 검찰 이제 법원 판단 가서 한 1년, 2년 있다가 이게 완전 추측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그렇다는 거예요. 뭐 1년 실형에 2년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초반에 스크래치가 확 나면 이게 그죠. 네. 오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데 다만 또 제가 위로를 좀 탔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뭐 그냥 사실 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거래가 확 정지돼 버리고 완전 불확실하고 네. 그런 건 또 아니긴 한데 네. 카카오 회사를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기회비용이 너무 클까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주도주가 분명히 이거 살 걸 하다가 이때부터 봤는데 이게 여기까지 왔네라는 종목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추세가 깨진 종목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아. 그러면 그거 되게 상실감이 크니까.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안 그래도 좀 조정받으면 살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살까 말까 하다 안 샀는데 갑자기 확 급락이 나왔어. 네. 그럼 사볼까? 아니죠. 그럼 굳이 안 된다는 거. 굳이 네. 여기다가 그러니까 주식에 지금부터 여기다가 물타기를 하는 거는 사실 리스크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엑시지 아니라 네. 이거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게 아닌가. 되면 마이너스는 줄어들죠 당연히. 근데 그거에 대한 위안을 많이들 받으시는 건데 이 종목을 사서 반등했을 확률이랑 그다음에 지금 잘 정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서 수익 내는 거랑 어차피 총 잔고가 올라가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편한 거는 신규 종목을 찾아서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 답답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했고요. 네. 네.